로마서 강해를 그렇게 중간에 한 번쯤 끊어서 강해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좀잘 다져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전부 다 듣기에는 소화하기가 좀 벅찬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이 가까우는데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정말 귀한 성경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충분히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이 아주 가까워져 가는데,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입장 곤란한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우리 둘째 하영이한테 들었던 상담이에요. 큰딸 지영이한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상담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지영이가 상담했던 내용은 여러분도 제자훈련 하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늘 1등하는 아이가 사실 집에 가보니까 너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의 딸이더라는 게 이제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반에 목사 딸도 있고 보살 딸도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목사 딸이 1등이 돼야 돼요. 보살 딸이 1등이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 아멘으로 뭐 당연히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그런 믿음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보살 딸이 1등 되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목사 딸이 1등이 되면 전도 잘 될까 안 될까? 아니,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야, 목사 딸이 1등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등한테 전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 한번 1등 해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딸이 마음에 벌써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었었어. 그래서 밥 먹다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 아, 그때도 정말 설명해주기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목사 딸이라고 무조건 1등을 시켜주지 않는 건지, 그걸 초등학교 4학년인 지영이에게 가르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 하영이는 6살 때 이제 질문하는 거야. 6살 때.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아주 난감해해요. 여보, 당신이 좀, 하영이 좀 질문을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담을 죄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됐네. 아마 유치부 예배 때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준 모양이에요.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걸 따먹어가지고 죄인이 됐다고. 6살 때 그게 너무 궁금해. 안 만들면 됐잖아. 안 만들면. 그죠? 안 만들면 죄인 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6살 된 아이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려니까, 진짜 진단 빠지는 거야. 6살 된 아이한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죄짓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면, 선악과가 없었으면 차라리 죄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게 질문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도 맞아, 나가 그거 꼭 진짜 듣고 싶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창세기 강의 테이프를 찾아보면 그때 설명을 해서 그것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설명을 해줄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만들면 죄 없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율법은 도대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하는 문제고. 근데 이 율법의 문제는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정리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까닭이 있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말했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관이 좀 안 좋습니다. 그죠?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쁜 거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정말 죄가 없었어요. 그 말은 율법이 없었다면 이제 그 죄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인 줄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마치 병이 있는데 내가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왜? 병을 자꾸 키우게 되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로 이제 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이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지만 사실은 참 다행스러운 거죠. 이제 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짓지 않게는 못 만듭니다. 결코 율법이 죄짓지 않게 못 만들어요. 세상에 법이 아무리 많아도 죄는 더 많아집니다. 범죄자는 더 많아져요.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오히려 죄질이 더 나빠집니다. 결코 법이라 또는 교도소가 죄를 안 짓게 못 만들어요. 논란이 있지요. 아주 형벌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 그 형벌 받는 게 두려워서 죄를 덜 지을 거 아니냐. 그건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 죄의 형벌이 아주 엄하니까 더 중한 죄가 생겨요. 그 도적질 하다가 들키면 그러면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죠? 왜? 그 내가 형벌이 무서우니까 아주 그냥 사람, 나를 알고 있는 목격자를 없애버리려고. 점점 죄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프랑스에 결혼하는 사람 비율이 10쌍 동거자 중에 한 쌍 정도가 결혼을 한대요. 근데 원인이 뭐냐? 여러 원인 중에 프랑스의 이혼법이 굉장히 아주 엄해요. 이제 여자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남자가 평생 자기 월급의 반을 여자에게 줘야 됩니다. 이혼하고 나면. 그 법을 만들 때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결과가 났냐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동거를 해도. 왜? 혹시 이혼할 수도 있는데 이혼하고 나면 평생 월급의 반을 줘야 돼요. 남자가 계산이 없을까? 그런데는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또.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는 거죠. 이게 프랑스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죄를 안 짓게 못해요. 단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를 하나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탐심에 대한 예를 듭니다. 탐심. 탐심이라는 개명이 탐심이 죄다. 우상숭배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탐심이. 근데 여러분 마음에 다 욕심이 있어요. 나는 욕심 하나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난 딴 건 다 문제가 많은데 욕심은 진짜 없다. 정말 그런 분들은 진짜
특별한 분이에요. 다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다 나름대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마 세상에 나가서 탐심이 죄라 그러면 아마 화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죠? 뭐 부동산 투기도 있고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다 그 배경의 밑바탕에는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욕심이. 그런데 그걸 죄다 그러면 세상이 인정해요? 아,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화냅니다. 근데 성경은 탐심이 죄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탐심 자체가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욕심을 막 부릴 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욕심을 부리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몰랐을 거예요. 성경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계명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라.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았던 것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만약에 이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별로 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뭐 세상 법 어긴 적 없고 어겨도 뭐 아무도 몰래 어겼고 그래서 들키지 않았고 뭐 하여튼 다 그렇게 사니까 말이에요. 다 교통신호 또 아무도 안 보면 빨간불일 때 쑥 지나가기도 했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 큰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없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뭐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 왼뺨도 돌려대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 중에 어른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님 그분은 이 말씀대로 살 것 같아. 근데 혹시 또 모르잖아.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고 싶어서 주일에 그 장로님을 만나서 뺨을 탁 때렸어요. 다짜고짜. 그때는 장로님이 너무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무 실망스럽게. 아니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장로님이 말씀대로 정말 사시는 장로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이렇게 때리라 이렇게 돌려대실 줄 알아서 정말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가서 자기는 정말 오늘 믿음의 산 증인을 보고 싶다 이런 뜻으로 장로님 뺨을 탁 때렸더니 장로님이 막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래서 이 청년이 마태복음 5장 39절을 펼쳐 보이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장로님 어떻게 왜 나를 야단치시냐. 주의 말씀에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화를 내시냐. 장로님이 그때서야 뭐가 이렇게 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장로님은 상당히 이제는 노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흔들리면 장로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놈아, 내가 지금 뺨을 맞아서 화를 내는 거냐? 분명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 너는 내 왼뺨을 때렸잖아.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장로님 왼뺨을 이렇게 맞은 거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오른뺨을 맞았으면 내가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건데. 뭐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끝까지 합리적입니다. 그죠? 근데 율법은 냉정하죠. 아,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죠? 그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저는 상당히 성격이 완벽지향적이라 나 자신이 그 스스로 그렇게 뭐 남에게 흠잡을 데 없이 살려고 애를 써요.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첫째 날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상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늦으면 전체가 기합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늦으면. 여러분들은 전우회가 이렇게도 없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일찍 나갔어요. 점호, 아침 딱 기상 점호할 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늦은 사람 때문에 다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늦어가지고 전체 단체 기합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참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딴 사람이 늦어서 내가 기합을 받을 수는 있어도 내가 늦어가지고 전체가 기합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상시간에 딱 맞춰서 눈을 떠가지고는 혹시 늦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꼭 저를 한 10분 전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항상 이제 기상나팔 울리면 바로 이제 그냥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10분 전이나 20분 전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막 옷을 입고 그러면 옆에서 자는 전우들도 깨우는 거가 되니까 그냥 이불을 침상 밑에다가 갖다 놓고 잤어요. 그래서 그 침상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옷을 다 입는 겁니다. 네, 양말도 신고 바지도 입고 위에 상의도 입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군화만 신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기상하고 이렇게 딱 소리치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군화 신고 나가니까 항상 저는 1등으로 나갔습니다. 1등으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완벽한 게 이제 성격적인 흠이 될 수도 있죠. 모든 일은 남에게 배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남에게 배 끼치는 것보다 안 끼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항상 늦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 정말 어지간하면 이제 알만도 한데 자기가 항상 늦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행동이 이렇게 좀 뜨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러면 나처럼 좀 일찍 일어나면 되죠. 한 5분, 10분쯤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딴 사람한테 배를 안 끼칠 텐데 어떤 때 보면 늦게 나오는데도 확 웃으면서 나오는 거야. 진짜 막 속에서 이렇게 확 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벽지향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완벽하게 뭘 하는 것 자체야 뭐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판하는 마음. 이건 참 문제죠. 저는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잘못하는 사람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죄예요? 아, 저런 친구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승려들 우리 군 법사 또 군 신부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주로 이렇게 늦는 분들이 이제 법사나 이렇게 되면 그나마 별로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불교는 장래가 없어 이렇게.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늦으면 말이에요. 진짜 속에서 막 가서 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늦으면 됩니까? 기독교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같으신 분이 저 여기 법사도 있고 다 신부도 있는데 또 예수 안 믿는 구대장도 이렇게 탁 서서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어그적거리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은혜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이 바로 그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러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 문제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굉장히 의롭고 부족함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율법 때문에 아 내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염려도 그랬어요. 염려.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저는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염려가 안 됩니까? 왜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걱정을 전혀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요? 믿는 데가 있나 보다. 쟤 믿는 데가 있나 봐. 어려운 거는 내가 알지만 얼굴 보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쟤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데매. 그죠? 여러분은 다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자주 듣지요. 믿는 데가 있나 봐. 쟤는 주변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쟤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렇지 않으면 간이 부었든지 쟤 저럴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를 여러분 자주 듣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염려. 근데 저는 염려가 많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커가지고 알았어요.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고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올 때도 그 문제는 제게 굉장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빚이 225억이에요. 225억. 저는 하도 이렇게 빚이 많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돈 액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상하게 왜곡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지난번 부흥회 갔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계세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30억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네. 아마 제가 선한 목적이 오기 전에 그 말을 들었다면 같이 걱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빚이 그렇게 많으시냐 교회가. 그랬을 텐데 저 스스로가 놀란 것이 30억 빚이 있다고 이야기를 쭉 나누고 다른 분들이 뭐 다 같이 걱정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빚이 많고 그걸 어떻게 갚으실 거냐. 근데 저는 정말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 30억쯤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진짜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한목재교회 오면서 빚 많은 교회 또 예배당 건축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염려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이 교회 부임에 와서 감사한 것이 진짜 믿음을 훈련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교회 와서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도 뭐 다 나름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지난 2006년은 매주마다 재정 장로님께서 교회 재정 보고를 매주마다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에 대한 재정 보고를 해주시는데 재정 보고 결제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하나님 이번 주도 교회가 부도 나지 않고 잘 결제하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여기도 크고 작게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혹 있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부도 위기에 몰려보세요. 그 정말 사는 맛이겠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저에게 믿음을 단련시키셨어요. 염려하지 않는 것.
주님께 다 맡기는 거. 저는 염려가 죄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염려한다는 게 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염려가 죄구나. 아마 다른 사람 들으면 정말 미친 소리 한다고 할지 몰라요. 염려가 뭐가 죄냐? 뭐 판단하는 게 뭐가 죄냐? 남 비판하는 게 뭐가 죄냐? 욕심이 있다는 게 뭐가 죄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다 그러면. 근데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율법이 냉정해요. 죄다. 딱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그건 죄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 사람들이 그렇죠. 탐심이 죄인 줄 모르고 염려가 죄인 줄 모르고 남 비판하는 게 죄인 줄 모르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의하니까 이게 다 죄예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뉴스 해설가인 폴 하비라고 하는 사람이 추운 지방에 사는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날, 양날 날카로운 칼날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자꾸 뿌려서 얼음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얼음 덩어리가 되는데 피가 담겨 있는 얼음 덩어리인 거죠. 그죠?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스케키죠. 그죠? 네, 아주 단 단팥 같은 거 넣은 아이스케키. 네, 하여튼 피를 넣은 그러니까 늑대에게는 거의 뭐 아이스케키 수준이죠. 네, 그러나 속에는 칼이 들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늑대가 많이 다니는 툰드라 지역에다가 그 피로 된 얼음 덩어리, 칼날이 들어있는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그 칼날 쪽으로 와요. 피냄새가 나니까. 네, 그렇게 핥죠. 얼음을 핥습니다. 얼음을 이렇게 자꾸 핥아 나가다가 날카로운 칼날 잃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꾸 핥다 보니까 혀가 그 칼날에 베이죠. 감각이 없어요. 얼음을 핥게 됐으니까. 자기 혀가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피가 계속 자기 피가 나는 거죠. 결국은 피를 흘리다가 늑대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늑대 잡는 아주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방법 중에 하나.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켜요. 더 이상 죄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동성연애 이제 거의 죄의식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문화 속에 동성연애는 아주 중요한 그저 문화적인 코드의 하나지 그것이 이제 죄다. 무섭지요. 마귀가 진짜 무섭게 이런 방법을 하는. 여러분 때는 그나마 조금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때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거의 동성연애 죄라는 의식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래도 조금 연로한 층에 드시는 분들은 네, 젊은이 교회 장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동성연애 그러면 아우 그건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왜 그렇게 늘 듣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점점 동성연애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나 동성연애자다 뭐 이렇게 이제 또다시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텔레비에서 교습이 와요 네 이제 그런 시대예요 잡지에서 그런 것을 아주 크게 다뤄줘요. 동성연애자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게 이제는 아주 뭐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더 그래요. 동성연애 반대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동성연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동성연애를 하시는데. 심지어는 목사님도 동성연애자를 목사님으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까? 오랜 기간 동안 동성연애에 대해서 계속 정말 커밍아웃 한 거죠. 나도 동성연애한다. 나도 동성연애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간음하는 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서서히 우리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좀 시간을 놓고 보면 사람이 보여요. 아, 마귀가 사람의 죄의식을 마비시키는구나. 그래서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올까?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오냐면 더 이상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유는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니까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심판입니다.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가 죄인 줄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 회개할 길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율법이 왜 좋으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 그것이 죄구나.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그 우리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듣는 거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듣는 거하고는 반응이 전혀 달라요. 나는 너무나 죄인이야.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이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아요. 나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난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었어요. 이제 내 자아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내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거듭난 삶을 살게 돼요.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에 안 짓는 삶을 살게 주님이 내게 역사하세요. 이건 정말 내가 사모하던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별로 죄가 없어요. 뭐 다 똑같은데 뭘 특별히 죄 그래?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어도 복음이 복음인 줄 몰라요. 붙잡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이 아니고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십자가 복음이 복음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죠.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창피한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왜? 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어? 왜 굳이 저렇게 죽으셔야 됐나?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니까 주의 십자가는 내게 감격이에요. 아, 나의 십자가.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붙잡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했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줄이고 목마르다. 뭐 그 점은 어렵지 않죠?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뭐 너무 배가 고프고 그저 목이 마르고 이런 경험이 혹시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먹을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
그 말은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다. 나는 너무 죄인이야.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내 속에는 끊임없이 죄가 나와. 이런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상종도 안 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죄를.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가 그만 자기만 혼자 은밀하게 지은 게 아니고 그게 기록에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데 그냥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저 언젠가 또 게시판에 올라올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서라도 그런 죄짓기 이전 상태로 가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이런 경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죄가 죄인 줄로 깨달은 사람,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배부를 거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을 거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죄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상관없어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거, 내가 뭐 재주가 없다는 거, 내가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는 거, 뭐 내가 인물이 별로 뭐 잘생긴 게 아니라는 거, 개그 콘서트 하면 나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전에는 그게 내게 있어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문제였지만 하나님, 저는 이제 그 문제는 걱정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너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죄 문제는 저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율법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제 율법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냐.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죄 안 짓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나를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어줘요. 내게 있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이구나. 이것을 나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것은요. 여러분이 율법이 좋은 거지만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서론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친구 목사님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시카고에서 어느 창녀를 상담을 했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창녀가 나이가 어린 딸이 있는데 10살도 안 된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그 딸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성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창녀를 상담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받아 볼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때 이 장녀가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교회요? 내가 그런 데를 왜 가요? 거기 가면 내가 더 비참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왜 교회 같은 데 가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여인을 율법으로 대하겠어요? 복음으로 대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무섭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남이기도 하고 우리는 경우가 조금 달라도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참 잘 오셨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 나도 똑같이 당신과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왠지 꺼림직해요. 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까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위선적으로 남에 대해서는 정죄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셔서 그런 방법. 세리는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게 좋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귀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돼요. 율법의 역할은 그거 하라는 거니까.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어떻든지 도와드릴게요. 그게 바로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복음 안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해요. 무서운 공동체를 만들어버려요. 젊은이 교회는 정말 복음 위에 서 있어야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할 때 여러분 부모님도 그래요. 부모님, 여러분 형제들도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때 내가 이것을 복음과 은혜로 반응하나 아니면 율법으로 반응하나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은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죄가 죄라는 걸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이거 없이는 예수님 못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 믿습니다. 기도합시다.